여자가 글을 쓰며 살기 힘들었던 그 시절. 일찍부터 중국의 책과 설화집들을 읽으며 고된 현실을 벗어나 신선의 세계를 그리는 유선시를 썼던 허난설원. 우리는 허난설원이 읽었을 중국의 시들을 찾아보면서 허난설원보다 500년 전 송나라에서 태어난 여자 시인 미칭짜오를 알게 되었다. 평생 아름다운 시들을 쓰며 살았지만 죽기 전 힘든 시기를 보냈다는 공통점을 갖고 있는 두 시인. 우리는 이런 상상을 해본다. 만약 허난설원과 리칭짜오가 만났더라면 어땠을까? 그래서 우리는 허난설원과 함께 리칭짜오를 만나러 이곳 중국에 왔다. 500년 전 그리고 1000년 전과 접속하는 시간 여행. 어렸을 때는 되게 집안인데도 여자애가 시를 쓸 수도 있었고 오빠들이 막 오빠가 시집 중국에 있는 설화 책 갖다 주고 싶어서 갖다 주고 막 이래가지고 그렇게 상상 속으로 여행을 하는 거야. 언니가 이에 중국에 와가지고 허난설에는 한국 조선의 여자 시인이랑 리칭짜오 송나라 때 그 여자 시인 유선 시를 썼던 사람을 둘이 친구 시켜주려고. 지금 보여줄 수 있는 자료 같은 건 남아있지 않지만 이 여자가 리칭짜오의 시를 보면서 그걸 보면서 이렇게 자기도 시를 썼을지도 모르겠다 이런 추측을 했었던 거거든. 굉장히 조금 비슷한 삶을 살았고 이 사람도 유선 시를 썼었고, 그러니까 허난설원은 우리보다 500년 전에 살았고 허난설원은 500년 전에 리칭짜오는 살았는데 이게 이어질 수 있는 것들이 있지 않을까. 북경 한복판에 떡하니 버티고 있는 두 명의 인민영웅 마오쩌둥과 쓴원의 사진을 보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든다. 리칭짜오는 어디에 있을까? 리칭짜오도 유명한 신이었다고 하던데. 리칭짜오. 리칭짜오. 리칭짜오是我们宋代的一个那个诗人. 리칭짜오. 那是宋代的词人啊. 对，这是对他不熟悉，对他的作品都不了解。哦，谢谢。 이것들은 이미 다 아는 얘기였다. 그래서 우리는 찾아가 봤다. 리칭짜오의 시집이 있고 심지어 허난설원의 난설원집이 있다는 그곳, 베이징 도서관으로. 막상 가려니 길을 모른다. 누군가는 베이징 국립도서관이라고, 누군가는 시립도서관이라고. 결국 길을 잃었다. 우리는 바닥에 주저앉아 지도를 살피기 시작했고 론리 플래닛을 찾아보고 급기야 전화까지 동원해본다. 슬쩍 지치기 시작한다. 하지만 앞으로도 이런 일은 계속될 텐데. 마침내 출발한다. 뭐 결국 택시를 탔지만. 어느 길로 가냐고. 저 앞차 쫓아가 주세요. 응? 저 영어로 말하자. 한국어. Yes. 你慢点说啊你慢点说宋代宋代啊你那你们是学历史的啊历史历史啊李清照啊李清照耶哦知道啊那个那你怎么对他感兴趣呢要学习他的 중국어 공부를 해야겠습니다. 지금 무궁절이잖아. 어? 무궁절이라서 그게 일주일 동안 쉬잖아. 어. 기다리는 동안 이제 그 사람한테 물어봤어. 허난설원과 찾을 수 있냐고. 그걸 막 검색했는데 허난설원집, 난설원집 있어. 웬일이야. 근데 문제는 뭔지 알아? 노동절이라서 거기가 다 닫았대. 난설한 집 있는 거야? 난설한 집 되게 많아. 96년, 97년, 2000몇 년 이렇게 쭉 나와 있어. 볼 수 있는 게 있지 않을까? 그 많은 것 중에 하나 정도는? 그리고 뭐 있는지 알아? 거기 가면 우리 보지 마. 아, 나 지금 소름 돋았어. 우리가 지금 가면 볼 수는 없는데 책의 원본 필름으로 된 것도 있대. 야, 그러면 2000년 몇 년에도 나오고 이랬으면 이 사도 가면 있겠네. 그럴 수도 있겠다. We looking for Korean. We looking for Korea. Korea poet. Korea poet. Poet book.
Korean plot books. What's the point? 헌한 설 헌. 아 미치겠네. 야. Female poet. 许兰雪雪. Korean poet. 草字头一个门. 没有啊. 不是这个蓝吧? 什么事啊? 없나 봐. 이거 없다는 거지. 没有. 서시 쓴 사람. 윤동주. 윤동주를 알고 있는 수준이랑 비슷한 것 같아. 리칭자오를? 딱 그런데 그 정도 유명한 거. 그런 시기던데 뭐 송나라에서 당대 정말 유명했던 시인에 손꼽히는 사람이니까. 우리도 뭐 나도 마찬가지로 뭐 윤동주 아니야 그러면 알지. 서시 썼고. 그리고 썼고. 그런 시기인 것 같아요. 그냥 대충 분위기가. 그렇다면 리칭자오에 관한 더 많은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곳은 어디일까? 우리가 보고 싶어하는 리칭자오가 있는 곳은, 그리고 헌한설원과 만날 수 있는 곳은. 여기다. 하늘 위, 아니 하늘 속. 그런데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 우리 지금 잘 찍고 있는 거냐? 왜? 인터뷰에서 하는 얘기들이 다 똑같은 것 같아. 그럼 어떤 이야기를 듣고 싶은 건데? 뭐랄까? 정보를 들으려고 하는 건 아니지 않아? 그럼 여기 왜 왔다고 생각해? 헌한설원이랑 리칭자오를 찾으러 왔지. 아, 도대체 어디 있는 건데?